오늘 은혜 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들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이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자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의 전체적인 그 말씀적인 핵심은 하나님을 믿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함께 늘 24시의 축복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고 그러면서 세 번째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인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또뭘 말씀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서로 나누고 교제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온니스의 축복 그래서 세계보고마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공동체의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그리고 나 중심의 세상, 먹음직, 보함직, 탐스럽게 할 정도로 늘 우리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빼서 가는 이런 세상. 저희 여러분도 복음을 알기 이전에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고 싶고 이 세상에서 폼나게 멋지게 정말 살고 싶으셨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 뜻대로 되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이 끌려다니고 절이 끌려다니고 하면 할수록 세상 속에서 더 승리하게 싶어하면 승리가 아니라 일이 치우고 절이 치우는 인생 끌려다니는 인생 가져도 가져도 허한 상처받는 아픔의 현장 속에 있는 이 세상 근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인 이 복음으로 오히려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흑암의 문화 속에 있는 흑암의 세상 속에 흑암의 경제 속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자의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공략할까요? 하나님 언약까지 세상을 승리하도록 이미 하나님 의 앞에 언약을 받은 우리들. 을 문제와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자꾸 자꾸 갈등을 줘서 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서 흔들림 없이 나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것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승리자임을 선언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귀한 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바로 어떤 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는 참 선지자 되시는 그 예수님 도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꺾어 주시고 승리하신 해방시켜 주시는 참 제사장 되시는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해 주셔서 우리의 참된 만왕의 왕이 되어 주신 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고 말을 할까요? 요한 1서 4장 15절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누가 우리 안에 거하시냐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바로 생명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원하에 무엇이 들어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면 다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면다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고 회복이고 그리고 이세상에 능이 이기는 모든 것들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라고 또 말하냐면 어, 사도 요한이 있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했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가 뭐 예수라고 말도 안 돼. 이 말에는 뭐가 있냐? 예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그게 있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다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나냐를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더 확실한 그리고 어 이렇게 눈에 있던 이렇게 질병들 있던 치유가 되어 난 다음에 어 이렇게 즉시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선포했던 게 예수가 그리스 다 o 라고 선포를 했거든요. 또한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t o 서부터그 맹인을 치유하셨잖아요.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들이 또그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t 네 눈을 치유한 사람이 누구냐? t l e bit of 이 little bit of a little bit 그러면서 요한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방해하잖아. 예수가 그리스도의 있음을 증거하지 말아라. 사단은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 대심을 말하지 못하도록 하고 알지 못하도록 하는 영적인 그무감각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많은 교회가 있지만 예수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그 그리스도의심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단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복음의 언약 속에 오직 예수가 크리스도 되신 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성전인 여러분 오늘도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 크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은 늘 24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나의 크리스도 되십니다 예수가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말씀의 충만하며 말씀의 충만함이 성령의 충만하며 말씀의 인도받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듣지 마시고 지식적으로 고백하지 마시고 깊이 있게 내 심령 안에 또 보여지고 보이지 않는 세상의 이 흑암의 존재 속에 사단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시고. 우리가 승리자의 인생 속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분과 권세를 허락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시냐?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들로 복음의 언니스를 이루면서, 서로 우리 예언의 공동체,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몸된 지체들을 뜨겁게 피차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 언약을 이루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들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들이 무엇일까요? 이 계명들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말씀들을 또 우리가 계명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요한 이일사에 말씀하시는 이이 개명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은 우리 안에 사랑이 거하면 그 어떠한 두려움도 이겨 나갈 수 있다. 우리는 사랑하기 쉽지 않거든요. 사랑 못해요. 우리가 하는 사랑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세요. 우리 안에서 사역하면서, 가정 안에서, 남편을, 자녀를, 우리 자식, 우리가 하는 또 직장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사랑한다고 하지만 잠시 내 마음에 맞으면 사랑하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사랑 안 하고. 미움이 앞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눈을 막 이렇게 행동으로 저주도 하잖아요 막. 주님께서는 아시지만 우리는 이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세요 그 사랑이 우리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이번 주 성령의 열매, 우리가 아홉 가지 열매 받으라고 하셨잖아요. 이 열매를 잃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우라 하시지 아니하고,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께 다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군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사랑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의 계명들을 지키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만들어가고 계시고 그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 믿음이 무엇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이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강단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말씀 앞에 나아갈 때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말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의 내용인 내가 하나님을 그 언약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므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믿음, 그 쫓아가는 믿음이 말씀의 언약의 그 말씀을 믿고 쫓아가는 거. 왜 아담과 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시작됐잖아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단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의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우리가 문제와 사건 속에서 또 사단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 앞에 뭘 붙잡고 나아가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게 성령의 검 그래서 힘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힘이 되어지고 또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더 크게 성장시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천국에 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주여 주여 하는데 왜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고 하는데 왜 근데 그거는 어쩌다 보면 내 뜻대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 내 뜻대로가 생각해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고 우리가 그게 기준되어져서 말씀을 줬는데 내 생각에 잡히다 보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뭘 하나를 봤어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우리도 마찬가뭔가 하나를 보면 거기 피를 꽂히면 그걸 반드시 갖고 싶어하는 그 욕망과 그 이렇게 소유하고 싶은 그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래서 다른 거 해도 이미 딱 이미 정해놨어. 이미 딱 정해놓고 다른 걸 이렇게 줘도 절대로 마음에 안 들어. 꼭 이것만 사야 돼. 근데 이걸 딱 사면 좀 지나고 나면 그게 계속 가던가요? 내가 왜이거 샀지? 또 이, 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우리는 늘 그렇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생각과 내 기준 아무리 내, 내 이렇게 나 중심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는 늘나 중심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각인이 되어지고 뿌리가 체질이 되려면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내 것이 가득되어 있는 것을 빨리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 것의 많은 것들을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많은 것들, 그 많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깊이 있게하나님의 나에게 이렇게 들어오고 올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뭘로 가득차야 돼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에내 심령 안에 세워야 되고 우리가 오가며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뜻과 계획 속에서 채워가는 것 맞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 속에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이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계획 속에 하나님 내가 복음 전도하는 삶에 살겠다라고 정해 놓으시고 뜻을 딱 정해 놓으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것만을 위하서 나아간다면 나머지는 다 따로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 정말 어, 뭐라고 말씀하시냐? 18절의 본문에 읽었던 18절에서 20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러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신대요. 근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이 믿음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10절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흉악한 자를 이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겼다. 이 말은 이기는 이라. 이 말은 계속해서 이겨나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계속해서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계속적인 승리의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내 안에 평안을 너희,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신 승리자이십니다.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뭘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인 그 생명의 말씀을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오늘의 전도의 장이 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전도제의 장.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생명의 장.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저는 이게 세상을 딱볼때 사단이 이끈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이끄는 세상 그죠? 그런 흑암의 세상 그러면서 우리 자신 안에도 하나님이 주인되어지지 아니하고 예수가 주인되지 아니하는 내 안의 생각 내 안에 마음의 상태, 내 삶의 그 패턴들의 그 기준. 나의 행동에 나의 모든 그 삶의 속에 나의 세상이 있잖아요. 나의 세상. 근데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 이겨야 되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도 육신 정요, 안목, 이 생의 자랑이잖아요. 나중심이잖아요. 나를 사랑하면 안 돼요. 나 자신을 사랑하면 안 돼. 하나님을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를 사랑하면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시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맞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언약에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정복자 인생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순례자 반드시 하나님 나라 가야 되잖아요. 순례자의 인생으로 그러면서 이 언약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의 영적 선미스로 나아가고 승리하는 우리 후대들에게도 복음을 남길 그 남길자의 축복 속에 이기는 자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이 축복을 감사함에 누리면서 승리하는 우리 예언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